안녕하세요. 여기는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 이번에 연속적으로 분봉을 시킨 분봉군입니다. 요거 맨 처음에 1매 가리짱으로 분봉을 시키고 그 다음날 요거는 2매벌로 2매 소비 공충 수비 두장 빼서 분봉을 시킨 분봉군이고요. 요거 그 다음날 요거는 여왕이 있는 다른 멀통이죠. 여왕이 있는 소비 한 장. 그 다음에 봉충 소비 한 장, 봉판이 있는 소비 한 장, 그리고 공 소비 한 장, 3매로 이렇게 분봉을 시킨 분봉군이고요. 이거를 지금 CCTV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실행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요 IP 카메라 어플에 이게. IP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제 벌통을 지금은 세 통밖에 없지만 이제 계속 분봉시켜가지고 몇 통이 될지는 모르지, 올해. 뭐, 하여튼 간에 10통, 한 20통? 20, 30통 분봉을 시킬 수 있겠죠. 1년 내내 계속 하면은요. 이 화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이고,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풀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운, 보는 화면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운로드하고 그러면, 여기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라 인터넷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LG U+ 무선 인터넷을 설치를 했고요. 이게 무한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요. 무선 인터넷은 일반 KT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용량 오바된다고요. 지금 여기 충분히 보이잖아요. 자, 소리를 요건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요건 다운로드한 화면이고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벌 소리란 말이에요. 요란하게 소리가 나잖아요. 요건 1매 가리짱으로 분봉시킨 분봉군. 요거는 2매 봉충수비 2매로 분봉시킨 분봉군. 요거는 이제 여왕이 있는 소비 하나. 그 다음에 봉충 소비 하나. 여왕이 있고 봉충 소비가 이게 세력이 좋으니까 공 소비를 하나 넣어서 3매로 분봉을 시켰고요. 이벌이 늘어나면 이제 이게 요것도 분봉시켜가지고는 도로 제1 양봉장으로 갖다 놔야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쭉 해가서 벌통을 많이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작년 10월 말일까지 월동군을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 양봉 3년 차이고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양봉 2년 차니까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이건 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겨울에 벌을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였어요. 이게 다행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늘어났으니까 분봉을 시킨 거죠. 그런데 아카시아 꿀을 못 땄어요. 지금 밤꽃이, 밤꿀도 못 따게 생겼어요. 오늘 보니까 밤꽃이 좀 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아직 완전히 지지도 않았는데 밤꽃이 벌써 폈어요. 그래서 밤꽃도 지금 못 따게 생겼어요. 어차피 참일도 못할 바에는 분봉이나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분봉을 하나 시킬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지금 안 했고요. 여기는 왕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왕대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왕대 한개 만들어진 것만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내검을 안 했으니까 내일 가면은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소비가 두 장이니까 아마 한 20개쯤 만들어질 겁니다, 왕대가. 여기는 여왕이 있는 문군이니까 왕대가 만들어질 일이 없고요. 제1양봉장에서 원래 정상적인 봉군에서 여왕이 있는 소비를 빼고, 봉충 소비 하나 빼고, 공 소비 하나 넣어서 왔으니까, 원래 벌통은 거기가 이제 분봉군이죠. 그거 어제 여왕을 빼가버렸으니까 그 버린 자식인데, 버린 자식에서 이제 거기서 왕대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내일 내검을 하면 왕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양봉 3년차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충을, 이게 눈이 잘안 보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충을 한 작년에도 해봤어요. 하나 성공하긴 했는데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무슨 뭐 전업 양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시골이니까 이거 부업도 아니고 지금은 취미 양봉 수준이라고요. 취미 양봉이 이제 10통이 넘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벌통을 많이 늘리면은 내가 10통까지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저 이렇게 잠깐 해도. 그래서 뭐 20통이고 30통이고 늘어나면은 10통 이상 되는 거는 내가 종봉으로 분양을 팔아버린다라고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죠. 그렇게 이제 늘려보고 나서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봉이 이제 제가 올해 3년 차인데 3년 하니까 좀알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일 크게 깨달은 게 응애입니다. 겨울에도 많이 죽인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응애입니다. 응애 때문에 아주 망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응애를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0번 이상 해서 응애 방제를 10번 이상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응애가 오늘 제1 양봉장에 응애가 또 발견돼 볼 통이 있어요. 지금 응애약을 치면 안 되는데 에이 어차피 채밀할 것도 아닌데 응애약 쳐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게 일종의 이게 스마트 양봉이라고요. 여기는 7km 떨어져 있고 내가 자주 못 가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붕이 완전히 있어요. 있는데 여기 햇빛 가리개잖아요. 비가 막 옆에서 들이치면은 그리고 여기다 전기 장치잖아요. 이 볼통 안에 전부 IP 카메라 들어있고, 가운판이 한 왼쪽 저쪽 두 개가 들어있다고요. 모든 볼통에. 그 다음에 어제 이거 설치한 온도계. 24.8도 나오네요. 근데 볼통 내부 온도입니다, 이게. 제1 양봉장에 설치한 온도계는 이게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번갈아 감아 보여주는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24.8도, 24.6도. 지금 날씨는 외부 온도나 내부 온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게 외부 온도고 어느 게 내부 온도인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어제 내가 영상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850원짜리 이게 저 온도계 850원짜리 온도계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온도 측정을 하고 이게 볼통 안으로 이게 센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거를 내일 가서 온도계를 여기다 하나 더 달아 가지고 요거는 외부 온도. 외부 온도는 여기서 측정을 하고 내부 온도는 여기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온도계 하나 더 달려고 그래요. 850원이니까 세개 샀는데 내일 또한 10개 더 10개 사봐야 8,500원이잖아요. 저는 책을 쓰지만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제 출판사니까 책도 쇼핑몰로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저는 이게 카메라 기본 책도 내가 편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이제 쇼핑몰에 올려놓고 판매를 한다고요. 자, 저는 인터넷에 들어갈 때 여기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자,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com 이렇게 도메인으로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자, 이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가나 출판사, 가나 출판사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제 얼굴을 클릭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제 이게 여기 올수 있다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850원짜리 온도계. 850원짜리 온도계 설치. 850원짜리 온도계인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잠깐만요. 이거 마우스를 좀 크게 한다고 그래 했는데, 마우스가 커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죠. 이렇게. 여기 850원짜리 온도계 있으니 이거 보시라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저는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책에 관련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거 지금 10,000원짜리 이거 응애약 치느라고 샀거든요. 10,000원짜리 압축 분무기가 100,000원에도 아깝지 않고 100만 원 값어치가 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내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850원짜리 온도계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내가 링크를 해놨어요. 나는 이 판매자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도 인터넷 검색에서 구입했지만 850원이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려서 다 구입을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 850원짜리 아이 세상에 온도계가 850원이요. 예? 1,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는 이거 예? 많이 사봤자 필요도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볼통에 온도는 하나만 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요거는 이제 볼통을 두 개를 외부 온도 하나는 외부 요거는 지금 내부라고 해요. 내부 여기 요거 볼통 요렇게 해가지고 센서가 볼통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온도가 24.8도이고 외부 온도는 제1 양봉장에 있는 그 온도계를 봐도 되지만 제1 양봉장은 여기서 번갈아 바뀌어요. 24.8도, 24.5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외부 온도가 낮으니까 이게 어느 게 외부 온도이고 어느 게 내부인지 구분이 가지만 똑같이 24.8도, 24.5도 해버리면은 어느 온도가 내부 온도인지 여기에 조그만한 글씨로 나와요. 인, 아웃, 나오긴 나오지만 CCTV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온도계를 하나 더, 850원짜리 하나 더 다는 거죠. 더 달아서 이거는 외부 온도, 이거는 내부 온도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내가 이 온도계 설치를 하면서 스마트 양봉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옆을 통하네, 이거 다 들여다본다고 본다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850원짜리, 볼통 안에 850원짜리 온도계 설치를 해가지고요.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저는 이거 볼통 안에를 다 들여다본다고요. 여기 이걸로 이제 저 전체 보고 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내부 있고 바깥에 있고 저는 제1양봉장, 제2양봉장 이 CCTV가 수십 개 있어요. 요거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 조절기이고 자, 이거 볼통 안에 내부 상황은 여기 있잖아요. 내부, 볼통 내부에 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를 낮에는 꺼야 될거 아니에요.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켜고, 여기 일매 가립벌로 분봉시킨 분봉. 일매니까 벌들이 활동이 좀 적죠. 여기 사양액도 보이고, 화분도 보이고. 자, 요거는 요 카메라 이제 회전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스마트 양봉이지 뭐 이게 무슨 뭐 멋지게 한 10억짜리 하우스 져가지고 뭐 그것만 스마트 양봉인가요? 이건 뭐 제가 제 손으로 다쥔 거고 여기 있는데 농사용 전기 이것도 7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농사용 전기 끌어가지고요. 농사용 전기로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온도 조절기 제1양봉장 온도 조절기 제2양봉장 온도 조절기 선풍기 여기는 나 하우스니까 낮엔 무지 막 떠주고요. 그래서 12시에 되면은 딱 선풍기가 돌아가고 5시 되면 멈춰라. 이렇게 해놓았고요. 이게 스마트 양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봉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런 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뭐 그저 어제도 오신 분은 뭐 이번에 꿀도 20말 채취를 했고 벌도 127통을 분봉을 시켰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전업으로 막 몇백 수씩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직은 저는 부업도 아니고 취미 양봉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 영상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차피 취미 양봉이라면 이런 게 취미 아닙니까? 이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술 마시고 뭐 놀자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건전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